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암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미호노래교실. 네, 12월 첫 주에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여러분들 뭐 집에 별일 없으시고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벌써 12월이에요. 이제 달랑 달력이 한장 남아있는데 뭐 30일이나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김장도 이제 거의 다 끝내셨을 것 같고 힘든 일은 아마도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약간 조금 슬프기도 하고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제목을 듣고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게 뭐지? 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중훈 씨가 부른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네, 공감하세요? 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어떤 노래인지 네, 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아들이 탤런트로 아마 활약을 아주 잘하는 그런 배우라고 들었어요. 근데 김종우 씨도 늦게 이제 재능을 좀 펼치고 나이가 들어서 뭘할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좀 노래를 또 발표해서 노래 괜찮죠?
네, 약간 슬프기도 하지만, 뭐, 슬픔도 우리가 즐겨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좀 되씹어보게 하는 그런 노랫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노래교실에 어머님, 아버님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가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가 든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 좋은, 이 아까운 시절에 두 발을 묶여서 화딱지가 나신다고. 네,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일들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움직이곤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좀, 화도 나고, 울화통이 터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요즘, 현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분들 더 자주 연락 오고, 더 자주 찾아뵙고 그러지 않나요? 네. 어머님, 아버님들이 외로우실까봐 아마도 더좀 방문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또 지나가고, 또 외로움도 즐기고, 네. 이렇게 해서, 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짚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즐겁지는 않죠? 네, 그것을 노래의 그 가사에 맞게 여러분들이 음률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네, 좀 뭔가 쓸쓸하고 좀 되씹어보는 그 듯한 그런 감정으로 자근조근하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둘, 셋, 넷, 고!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세상에 떠다니는 나 니는 나 예, 한번 그루브를 타주셔야 돼요. 지금 마디마디마다 거의 한 박자씩 쉬고 들어갑니다. 네,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냥 노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요즘 내 신세 한탄이라고 좀 뭐라 그럴까요? 네, 그냥 곱씹어서 한번 툭툭 말하듯이 해보세요. 둘, 셋, 넷.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조금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대요. 네,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런 걸 한번 해볼 걸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걸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예, 앞을 내다보고 지금 나에게 한가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아,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생산적이겠죠? 네. 그렇지만 아쉽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올라갑니다. 늙어간다는 게. 하고 한번 개자를 툭 찍어주고 가볍게. 여기서 너무 그냥 세게. 늙어간다는 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돼요, 그죠? 네, 자연스럽게 예, 끌고 내려오세요. 둘, 셋, 넷.
창피한, 창피한, 예, 앞에 반박자시고,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치는 석양과, 네, 저 멀리 치는 석양과 닮아서 슬프대요. 네. 참, 가사 좋습니다. 네, 네. 치는 석양과 닮아서 마음이 서글퍼. 여러분들 뜨는 해 보러 이제 그 신년 초에는 뭐 동해안으로 많이 가시죠? 네, 밤새도록 달려서 그걸 보려고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뜨는데 네, 그 1월 1일 첫 그 해에 뜨는 해를 기운을 받으려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뜨는 해도 너무너무 진짜 감격스럽고 아름답지만 여러분들 석양 보시죠? 네, 석양은 정말 이렇게 그 주위까지 빨갛게 물들이면서 쭉 내려앉는 모습이 정말 어느 곳 그 뜨는 해와 못지않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석양을, 아름다운 석양을 닮아가는 내 모습도 아름다웠지 않을까요? 네, 그냥 그렇게 서글프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는구나.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표현이. 예, 닮아서 마음이 그래도 쓸쓸하대요. 마음이 서글퍼. 네, 서글퍼. 네, 그런 표현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늙어간다는 기부터 할게요. 그
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 노래가 1절, 2절 가사가 있지만 앞에 2절 조금만 달고 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친구가 하나둘 떠나갈 때 그때 외로움을 느끼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가사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네, 얼마나 이게 사람이 경험과 어떤 그 경험,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지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의 차이, 네, 어떤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연륜이 쌓일수록, 네, 물론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점이 많지만, 예, 어르신들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교과서적인, 네, 그런 배울 점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오신 거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 길을 잃어도 좋고, 뭐 이별을 두 번 한대도, 이별이랄 거 뭐 친구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한대도 그래 뭐 이렇게 초월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만큼 그 삶의 어떤 경험들이 좀 존경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가 화가 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네, 뭐 많이 있겠죠. 뭐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거나 공부를 안 한다거나, 네, 뭐 사업을 하다 망해 먹었다거나, 네, 아무래도 이제 굴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화가 나지만, 이런 일들을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를 닮았구나. 나의 모습도 저렇구나 하는 걸, 모든 걸 이렇게 좀 넓게 보시면 아마도 좀 마음이 넓어지고 위로가 되고 가라앉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한번 더 해볼게요. 마디마디마다 쉼표가 있습니다. 셋넷고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자, 여기서 지나간 시간들이, 지나간 앞에 한 박자를 쉬기 때문에 지나간 빨리, 시간들이 빨리, 네, 그래야 한마디에 네 박자가, 네, 이루어지겠지요. 예, 한 박자 앞에를 쉬었으면, 네, 뒤에 빨라져야 된다는 거. 네, 우리의 일상도 그렇잖아요. 오늘 쉬면 일주일이 6일이 있다. 오늘 쉰다. 그러면 다음날 업무들이 또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바쁘게 움직여야죠. 예, 똑같은 위치로 앞에 쉬면 뒤가 좀 빨라진다는 거. 네,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다시.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아는 한 박자예요. 쉬워를 빨리 붙여야 됩니다. 네, 아 한 박자 쉬워 붙이고 그 다음에 두 박자 쉼표. 네,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아쉬워. 네, 화가 나 화가 나. 예, 마찬가지죠. 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구름과가 아니라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네, 좋습니다. 그런 부정만 잘 생각하세요.
창피하세요? 창피한 건 아니죠. 네. 약간 뭐, 그냥 내 거울을 보면, 이 주름이라든지, 뭐, 막 이런 게, 이렇게 내려앉고 막 이러는 게 이제 좀, 아, 세월이 흔적이 있구나 하고 좀 서글픔은 있어도 창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즘은 그러니까 평균 자기 나이보다 한, 많게는 10살까지 어려 보여요. 그냥 뭐 별거 안 하셔도 5살, 10살까지는 요즘 다 이렇게 꾸미시고 자기관리들을 하시고 이래서 다 이렇게 어려 보입니다. 어려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뭐 이제 시술이라 그러죠. 예, 성형외과 가서 이제 조금 더 막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막 20년, 막 15년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즘 시대는 다 나이보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만 관리하셔도 엄청 잘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관리를. 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는 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창피한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더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아셨죠? 네,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보람되고 신나는 네, 그런 나이가 먹어가는
그런 오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곡 더 같이 한번 불러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다음 주가 우리 하나문화재단 노래교실이 종강이에요. 네, 12월에 꼭 둘째 주면 종강을 하죠. 네, 우리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입니다. 내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네, 같이 오늘 배운 노래 멋지게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